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4km, 50년 이상 통제됐던 지역으로 이제는 국내 식물의 40%를 보존하고 각종 멸종위기 동물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. 특히 두루미나 저새의 서식지로 국제적인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. 포유동물은 많지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호랑이나 표범, 늑대, 실화순이 이들은 다 멸종이 되고 새 조류의 경우에는 두루미나 특히 저새 같은 것은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주장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경기도가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학술대회에선 생태적인 가치 이외에도 한국전쟁의 역사적인 가치가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. 6.25전쟁유산은 세계유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단 이것은 세계유산이 되면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북한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. 이재명 지사는 분단의 상징이 평화의 상징으로 바뀔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. 세계에 남는 또 인류의 평화와 또 안전을 위한 그런 좋은 경험의 장으로 만들어서 좋겠습니다. 경기도의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에는 이미 국회의원 4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도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협조를 건의하고 DMZ 내에 각종 발굴 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TV 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.